안녕하세요, 싱쿡입니다. 오늘은 직접 만든 매운 아귀찜 밥 한 공기 잘 먹겠습니다. 오만둥이.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. 근데 이게 뜨거울 때 먹으면 입안에서 탁 터지기 때문에 진짜 입천장 다 까지거든요. 조심해야 돼요. 지느러미 쪽에는 가시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콩나물 좀 넣어가지고 비벼먹는 거예요. 새우. 저는 새우 껍질 벗겨 먹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껍질째로 먹었습니다. 밥이랑 콩나물이랑 국물이랑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이게 호불호가 갈리거든요. 근데 전 너무 좋아요. 톡 터지면서 그 바다 내음이 확 느껴지는 게. 아구는 사이즈 작은 걸로 만들면은 가시들이 너무 많고 살도 별로 없어가지고 좀 비추고요. 큰 아구를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싱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것들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싱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